선배. 나 금방 들어가 봐야 해. 왜? 무슨 일이야? 어머니 만나봤어? 어.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셔? 우리 엄마가 뭐라 그랬대? 왜 그래 새삼스럽게? 너희 어머니가 우리 엄마 만나서 할 말이란 거 뻔한 거 아니야? 어떻게 우리 엄마랑 똑같은 말을 하네. 들었으면 됐지. 나 왜 보자고 한 거야? 아니 그게 왠지 좀 불안해서. 뭐가? 내가 어머님 좀 만나뵈면 안 될까? 아니 하지마. 선배. 사장님 너한테 최후 통첩하신 거야. 몰라? 그만 까불라는 최후 통첩. 더 하면 누가 다칠지 모른다는 최후 통첩. 그 결과에 대해선 전적으로 니들의 책임이라는 최후 통첩. 그러니 제발 그만해. 더 이상 우리 엄마 만날 생각도 하지 말고 나랑 뭘 어째보겠다는 생각도 접어. 선배는 그게 그렇게 쉽게 돼? 그러자고 맘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선배는? 난 아니야. 어머니 만나지 말라니까 안 만날게. 가만히 있으라면 지금은 그렇게 할게. 근데 선배라도 어머님 좀 다시 만나봐. 아무래도 불안해서 그래. 부탁이야. 너만 가만히 있으면 돼. 너만 우리 내버려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. 선배. 너 자꾸 이러면 결국 다치는 건 네가 아니라 우리들이라는 거 잊지 마. 내가 이 돈을 받으면 사람도 아니지. 아니야, 뭐가 어때서? 이 돈을 받든 안 받든 정민이랑 미랑 결혼은 죽어도 못 시키겠다는데. 아니 말로 정신적인 피해 보상 좀 받으면 어때? 내가 무슨 자식을 팔아넘긴 것도 아니고. 이 돈만 있으면 정민이랑 나. 아니야, 아니야.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야.